난 내 마음을 다 적어놓기에는 이 편지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,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. 항상 당신 곁에서 재원이, 승원이와 함께 응원할게. 지금까지 어려운 고비 잘 이겨왔듯이 조금만 더 힘내고 희망을 놓지 말자. 기운 내자, 여보. 사랑해. 사랑해. 오늘은 남편이 별의 정신을 울렸네요. 네. 남편 편지 들으니까요. 나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저 남편 진짜 잘 모르지 않았어요? 그래서 지켜보면 우리 송영민 씨는 24시간을 변의 정신을 위해서 사세요. 본인이 화장실 가고 싶어도 혜정 씨 때문에 못 가고, 본인이 맥주 한잔 먹고 싶어도 못 마시고, 정말 한 몸이 되어서 움직여주거든요. 근데도 영원히 사랑하고 아끼고 그럽니다. 가족분들은 2012년도 소망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. 내년에도 개나리 피는 걸 보고 싶고요.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스타킹 식구들을 보고 싶어요. 그리고 요즘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음악 듣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하느라고 하늘을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여러분들 눈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.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나 간절한 소망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, 느껴지는 마음, 사랑, 용서, 그런 것들을 소중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걸 위한 도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고, 저와 저희 아이들 모두 그날의 추억을 잊지 못해요. 저같이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. 지심을 기증하셨어요? 네. 전 죽어서 조숙해 주실 수도 있어요. 그렇게. 아십니까, 요게? 아, 이게 뭐죠? 아, 이게 바로 네. 유럽에서 정말 부민 플로우볼인데요. 오늘 나오실 분들이 이 한국 플로우볼 국가 대표팀이라고 합니다. 국가 대표팀이요? 네.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. 2012년 한국을 강타한 e스포츠. 플로우볼을 알리기 위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왔다! 아마추어 플레이어 신중석! 이보다 더 날렵할 수는 없다! 날렵한 슈팅아이 김승호! 일어나서도 찰떡! 공인가요? 찰떡인가요?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.
플로어 걸 팀의